안녕하세요. 단지학교 이강신입니다. 이번 시간은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죠. 중형 카메라인 GFX100, 후지필름에서 나온 카메라입니다. 1억 2천만 화소짜리의 중형 미러리스를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온라이팅, 그리고 라이트 한 개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뭐 마지막에 투라이팅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이팅인데 라이트 쉐이핑 툴에 따라서 어떻게 인물의 느낌이 달라지는지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형 카메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형 카메라는 일반적인 35mm 포맷 카메라라 그러죠. 그러니까 그 DSLR, 뭐 미러리스가 일반적 35mm 포맷 카메라인데 그런 카메라와 달리 판형이 훨씬 큽니다. 예전에 사용했던 중형 카메라들 보면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생긴 거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카메라 보셨죠. 이런 카메라들 필름 자체가 굉장히 컸죠. 35mm 필름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화했을 때 사이즈도 커지고, 그리고 지금 마치 디지털 중형 카메라들도 센서 자체 크죠. 그래서 센서가 크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인 양도 많겠죠. 그래서 안부나 명부의 궤적이 훨씬 좀 좋다고들 합니다.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압축된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풍경사진이나 대형인화로 할 경우에는 확실히 중형 포맷에 카메라들이 유리한 점이 있겠죠. 외형을 한번 볼까요? 지금 파워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체결하면은 이렇게 위쪽 패널에 지금 상태 차항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 영상 스틸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뒷면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꽤 묵직합니다. 무게가 꽤 나. 지금 렌즈는 45에서 100mm짜리 F4 렌즈를 꼽아놨습니다. 일단 인물 사진을 원나잇팅, 많은 분들이 조명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트 한 개로 어떻게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하고, 그리고 라이트 하나지만 쉐이핑 툴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들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보시도록 하시죠.
이런 중형 카메라들을 가지고는 풍경 사진 찍는 게 조금 좋긴 하죠. 안부나 명부의 계절을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인공조명이 자연 조명 상태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찍었을 때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제대로 그걸 담아내지 못해서 스튜디오에서 어쩔 수 없이 인문사진 위주로 촬영했었고 비가 잠시 그친 사이에 제 스튜디오 앞에 나가서 가을을 떠나가는 가을을 살짝 몇 장 담아봤습니다. 좀 뭐 날 너무 흐리고 그런 상태에서 좀 이쁘게 남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느낌만 봐보시라고 야외에서의 1억 2천만 화소 카메라의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함께 보실까요? GFX100을 들고 지금 스튜디오 앞에 공원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. 자연광에서의 GFX100의 선해도나 어떤 느낌들은 어떨지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잘 영상 보셨습니까?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원라이팅에 있어서 라이트 쉐핑 툴 보셨죠? 그리드를 쓴 거, 안 쓴 거, 그리고 전면부에서 들어오는 거, 역사광일 때 그 똑같은 라이팅이지만은 질감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 방향이나 라이트 쉐핑 툴에 따라서 인물 사진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시면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중형 카메라인 GFX100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형이라 하시거나 풍경사진 그리고 한 장 한 장 이제 텀을 두고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GFX100 같은 카메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뭐 패션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축축축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런 1억 2천만 화소라는 화소수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더구나 요즘같이 대형이나를 하지 않고 온라인상, 웹상에서 사진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딜레이가 좀 답답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. 자,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